아름다운 생각, 맑은 마음, 고운 정성, 삼가하는 행동으로, 그리고 잘 관찰하면, 바르게 관찰하면, 내가 갖춤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덕목이 있는 사람이 돼요. 갖춤의 덕목. 요런 갖춤이 있는 사람으로 어른이 되는 거지. 갖춘 사람은 어른이라고 했다 그랬어. 그래서 그런 갖춘 사람이 되는 덕목이 요거 다섯 개로 이제 친다면, 그 다음에 그렇게 된 사람은, 그만 갖추면 뭐해? 덕분입니다 소리를 들어야지. 덕분입니다는 뭐야? 덕을 나누어야 생기는 거야. 덕은 나누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덕분이야. 안 나누면 가치가 없다고. 나누라고 크게 키운 거야. 그래서 큰 거야. 우리가 자란 거란 말이야.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나무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커서 다 주잖아. 나중에 땔감으로까지 자기를 다 주고 가잖아. 이거하고 똑같이 되라는 소리거든. 그럼 나누는데 어떻게? 참된 가르침을 하는 것이 첫째. 내가 배운 대로 가르쳐 줄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거를 열렬한 사랑으로. 정말로 아끼고, 정말 좋아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다 붙여봐. 그걸 사랑이라고 해. 왜냐면 우리 화초 하나를 이뻐해도 그것 죽을까봐 막 안절부절하지. 그 살려야 하거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좀더 살았다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이 된 거야. 우쭐해지는 거잖아. 그렇게 열렬한 사랑을 하다 보면은 때때로는 우리 좀 무뎌져. 불에 태웠어. 그럼 너무 뜨거우면. 그러니까 섬세함을 잃기 쉬워. 그래서 또 정신을 차려야 돼. 그렇지만 세밀하게 마음들을 서로 들여다보면서 그럴 수 있어야 돼. 그러면서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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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내가 참이라 느끼지 않는 말은 입에 담지를 않아야 하는 거야. 그것이 진짜 내가 참이고 진리라고 믿지 않는 것. 정말로 옳게 깨쳐진 어떤 생각이 아니라면 그저 여기서 들었고 저기서 들어서 그냥 뭐 아는 것 같은 것. 이런 말을 함부로 입에 올리면 안 된다는 거지. 정말 오랜 생각 속에, 정말 나기 때문에 내 뇌로 들어와서 내 몸을 통해서 소화가 다 돼가지고 다 돼서 나온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그 산물이, 그 과일이, 열매가 말이다. 실로 말할 수 있다. 진실로 말할 수 있다. 진리를 열매로 말할 수 있다. 실로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딱 맞아 떨어지잖아.